지금은 저희의 레디웹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제가 첫바고요. 귀엽네요. 이런 거 여러분, 러비들 이런 모습 저 굉장히 낯설지 않나요? 낯설지만 저도 해보고 싶었다고요. 로맨틱. 뭔가 되게 우아하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잠깐 모니터를 했는데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힘이 나네요. 다음 멤버들은 어떻게 촬영할지 기대가 되고요.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다른 멤버들은 좀 다른 세트에서 촬영할 것 같아요. 각자 컨셉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. 세트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, 여러분? 저랑 같이 촬영을 했던 자이언트 플라워. 여기도 꽃밭이에요. 이제 그림자고요. 굉장히 외국 같지 않나요? 한국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네요. 이거 약간 우리 알비비인데 그 대문 생각나기도 하고. 그 다음 제가 감성 있게 여길 또 꾸며봤어요. 여러분 감성 좋아하세요? 감성 있는 의자 위에 꽃 한 송이. 감성 있는 내 고양이.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. 너무 아깝지 않나요? 현대미술 같지 않나요, 여러분? 안녕? 얘 이름이 뭘까요? 그리고 버섯, 독버섯이 있고요. 화려한 거 먹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하늘을 나는 목마가 있어요. 이렇게 여기서는 아마 웬디가 촬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허리 지나갈 것 같아.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하이슬기. 제가 좋아하는 감성은요, 이런 거. 느낌이에요. 나요? 저희 레드벨벳이 로맨틱한 장르는 또 안 해봤거든요. 약간 로맨틱해진 것 같아요. 로맨틱 인간이 된 것 같아요. 날이네. 아주 예쁜 꽃들과 여기서 질문. 진짜 꽃일까 가짜 꽃일까? 꽃들과 분수대 정원.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.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면 진짜 많이 탔었는데. 정말? 우리들 상상 속의 놀이공원? 상상 속의 예쁜 그런 곳을 보여줄 수 있는. 진짜 예쁘다. 예쁜 드레스를 입고 찍을 예정입니다. 첫 번째는 우리 슬기가 찍었고 다들 약간 핑크 누드톤의 색깔의 드레스를 입고 오늘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. 오늘 윤이 또 찍어요. 오늘 수영이, 아니 조이, 저 슬기가 찍고 3인방 아이린 언니와 막내 예리가 또 기가 막힌 케미를 또 보여주겠다. 하하! 19분이야? 라는 나는 내가 설득됐다. 예쁘지? 너무 예쁘죠? 팁입니다, 팁. 내가 리슨에서 손톱을 잘랐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톱을 잘랐어요. 오늘 컨셉에 맞게 손톱을 했습니다. 오늘 나의 옷은 이렇게. 보이나? 귀걸이는 이렇게. 핀도 있고
입술도 누드톤에 렌즈는 파란 색깔. 그럼 저는 좀 이따가 유니 때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아, 참 메뉴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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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그냥 색깔 핏 툭툭 넘기면서 조금. 아. 그렇지, 그렇지. 아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저기 슬기 언니가 보입니다. 어, 나 브라운 그치? 나도 브라운 할 수 있어. 다른 거? 오늘은 약간 우아함에 이런 라인으로 앙큼함을 더해봤습니다. 앙큼하나요? 아, 맞어. 좋아해. 앙큼. 저희 yes, 오늘 yes,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면 예스 예스 요 매력인데 H.I. 헐 H.I. 언제 거야? 어쩔 TV 어쩔 TV 어쩔 다이슨 이런 거 어쩔 다이슨 메이크업 설명해주세요. 난 아까 내 거 다 했는데요? 언니 메이크업 설명해주세요. 나도 아까 다 했는데. 저는 오늘 앙큼하게 해봤습니다. 앙큼하네요. 앙큼하게? 제 라인 앙큼하죠. 아. 이번 노래 컨셉이 어떤 컨셉인지 감이 잡히시나요? Feel my rhythm. C가 계십니다. 제가 버블에서 스포했던 촬영은 바로 필마인이든 자켓 촬영입니다. 엄청 큰 촬영이었는데 다들 몰랐겠지? 고양이가 미리 저희 아이스크림 케이크 뮤비에 오시면 나옵니다. 또 나왔어요. 제가 수염을 뽑았네요. 다 지켜줄게. 멋있다. 멋있네. 이쁘다.
수 없는 관계로 이 장면만 나가요. 여기를 구경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구경은 이렇게. 아니 이 고양이 너무 잘 만들었어. 저는 오늘 아주 거대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, 여러분.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기까지밖에 보여줄 수가 없네. 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. 감당하기 힘든 나에게 조금 버거운 옷이야 이게. 저 염색을 했어요. 탈색도 했다고요. 필마이리더를 위해 탈색도 하고 염색도 하고. 봄의 여신이거든요 컨셉이. 봄의 여신답게 부드러운. 언니 그 자리 그대로야? 예림아 못 움직여. 올라와 봐. 왜? 나 못 가. 언니 근처로. 올라와. 이 추선이야. 여기 앉아. 여기. 아 나 앉아야 돼? 올라와 봐. 어 너 자리 뭐야? 여기야. 안녕하세요. 헬로. 저는 예림입니다. 아 이렇게 해준 거야? 못 움직여서? 어. 들어가면 안 돼, 이 말. 아, 너 오드리 헵번 같다, 그? 제 앞머리를 붙여보았습니다. 발레리나 컨셉이라서 오늘 자켓 찍기 전에 엄청난 시연을 받았어요. 제 손을 맨날 레고처럼 쓰거든요. 무대 위에서 예쁜 손을 못 써서 이렇게 맨날 춤출 때 이렇게 붙여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써가지고 제발 붙여 쓰지 말라고 맨날 혼났는데 아 오늘 쓸 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. 너무 힘들었어.
마켓 촬영 현장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컨셉이 있어요. 발레리나인데 아주 잠깐 배웠던 발레의 모든 기억들을 다 꺼내가지고 쥐어짜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발레리나 분들이 보시면 웃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쟤네가 용 쓰고 있구나. 근데 나름 몇 개월 동안 배운 발레를 다 꺼내봤습니다. 근데 조금 폼 나지 않아요? 조금 열심히 다녔었어요. 정말 발레는 배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따라한들 못하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모든 동작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리마인드 해가지고 했습니다. 근데 아직도 왜 무릎을 못 펴고 있냐고 한 소리 하실 게 막 귀에 들려요. 하지만 노력했습니다. 끝까지 화이팅! 넌 발레를 했잖아. 발레를 안 했어. 계속 뛰는 거 있잖아. 뛰는 거. 아니면 지하를 문을 다 가려요. 왜냐면 아무도 못 보게 하려고. 완전 쫄티 그때 딱 입고 그때 발레서 했었지. 내가 이게 그 얘기했잖아. 너 루키즈 때. 루키즈 때. 그거 진짜 그것도 잠깐 발레 발만 살짝 감싸고 흰 색깔 하늘 하늘 하나는. 지금은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안 돼요. 발레서 발레서. 아이린이랑 웬디랑 조금만 붙을게요, 몸이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오케이. 예. 됐어, 지금 완전 됐어. 거기서 얼굴 예쁘게. 자, 카메라 한번 볼까요? 되게 그냥 우아하게. 아유. 이번에 뜬 손 뭐야, 수영아. 아이씨, 저거 뭐야. 숨 막히게 했어, 진짜. 그치, 한 컷도 못
멋있어. 맞아, 맞아. 멋있었어. 잘했어요. 이렇게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저희는 오늘 발레리나가 되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하면 가장 길어 보일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운동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길어 보일까요? 물어봤더니 최대한 늘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뻗으라고. 그래서 이런 포즈를 연습을 했어요. 그래서 주구장창 이거 만들었어. 아주 연습한 대로 아주 잘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, 저희 피마일이는